は通訳で行くことになったんです。통역으로가게되었습니다。이렇게해석을하게되는데요。바로지난16과기억나세요？뭔가를하기로하다。ことにする를배웠죠？그거는본인이결심했다、본인이결심한다라는내용을나타내는표현이었는데、이번거는가게되었습니다。정반대네요。남이결정했거나상황이그렇게되었다라는뉘앙스가느껴지죠？자지난시간에배운거랑정반대인하게되다、ことになる를연습을하셨을겁니다。자이외에도배운내용많거든요。주요문양을통해서다시한번살펴보죠。첫번째、아까말씀드렸듯이ことになる、뭔가를하게되다라는표현이되죠。두번째、반말의라시です、뭐뭐인것같아요이렇게해석을하게되는데요。예전에11과에서요데스를배우셨죠。비슷한내용이기는하지만약간의차이점이있습니다。요데스는주관적인내용을말할수도있는데라시데스는객관적인증거나근거가있어야지만사용할수있다는거기억하시죠？마지막입니다。타형바까리です。뭐뭐한지얼마안됐습니다라는뜻이에요。따라서어떻게보면지난14과에서배운타도코로です이것과비슷하다고볼수있는데요。물론바꿔서사용할수있을때도있지만바까리です의경우는심리를나타내는거예요。많이지났지만나는그게얼마안지난것같다、너무짧게느껴진다이런심리를나타내는표현이기때문에많이지나버렸을때는타도코로です는안되잖아요。또바꿔치기가안되는그런문장도있었겠네요。각각두개씩비교를해보시는거이미하셨겠죠？자그럼본문내용으로복습합니다。이번에는김우라씨의내용이참많이나왔는데요。김우라씨가홍콩으로출장가게된다고하죠？사장님의통역으로가게되었대요。通訳で行くことになったんです。근데그홍콩지사부사장이여성이라죠。여성이기때문에반대도많았는데능력도많고그래서부사장이됐나봐요。얘기를들으니까아 AB 사의사장도여성이다、여성이사장이된지얼마안됐다이렇게표현을했죠。여성가사촌이났다바까리됐요、사촌이났다바까리됐요이렇게표현을했네요。다시홍콩부사장인그여성에대한얘기가나오는데요。아주아주캐리어우먼이라고그랬죠。결혼한것뿐만아니라아이도둘이있는것같더라고요。お子さんも二人いるらしいですよ。내용기억나시죠？이번본문내용은여성도사장이되고그러네요라는내용계속나왔었는데요。자그럼트레이닝내용으로다시한번문법공부해보겠습니다。트레이닝1번。트레이닝1번은요지난19가에서배운하기로하다ことにする하고요。이번17과에서배운하게되다ことになる이거를묶어서적절히사용하는그런연습이에요。그럼동그라미1번부터보실까요？ A. 카메라を持って入ってもいいですか？카메라를들고들어가도돼요？이렇게물었어요。그랬더니 B. すみません。아그럼안된다는건데계속이어서볼까요？카메라와못대하이레나이하이레나이가능형이에요。그럼못대하이레나이가지고들어갈수없다。아그럼여기는가지고들어갈수없게되어있군요。되어있다니까 A 는아니겠죠。B 에ことになっています로마무리를하시면됩니다。그럼대답어떻게돼요？すみません。カメラは持って入れな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지금보신문장처럼가능부정형에ことになっています를붙이면요。그렇게하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라는뜻이기때문에금지사항에대해서설명하는문장으로쓸수있어요。자그럼지금가지고들어갈수없다라고되어있었는데요。아예들어갈수없게되어있습니다라는내용이었다면조금뜻은달라지겠죠。출입금지를나타내는표현이잖아요。출입금지라는건여기에는들어가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라는뜻이죠。그걸일본어로얘기해볼까요？ここには
入れな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 아자 그럼 금연은요? 담배는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피우다는 수, 피울 수 있다, 수에르. 피울 수 없다, 수에나이. 담배는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바코와 수에나이ことになっています. 지금 만든 것처럼 ことになる, 하게 되다는 가는 부정형에 연결을 시켰을 때 금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동그라미 2번. 今年からは健康のためにお酒とタバコをやめる까지만 볼까요? 올해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그만두다. 다시 말해 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끊는 거? 그럼 자기가 결심한 거죠? 그럼 ことに 수를 지난 16과에서 배운 거요. 그럼 A이겠네요. ことに しました.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이어서 읽어볼까요? 今年からは健康のためにお酒とタバコをやめることにしました. 지난 16과에서 만들었던 문장과 비슷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大阪から帰ってきたばかりですが. 여기까지만 먼저 봅시다. 오사카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런 뜻이죠. 바카리 데스를 썼으니까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고토데 마타 오사카에 이크. 일로 또 오사카로 간대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나 봐요. 그러면 ことに 나르 쪽을 택하셔야죠. B, ことに 나리마시타 로 마무리를 하셔서 오사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오사카에 이크 ことに 나리마시타. 그럼 쭉 이어서 읽어볼까요? 오사카から 帰ってきたばかりですが 仕事で また 오사카에 이크 ことに 나리마시타. ことに する, ことに なる 각각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ことに する, ことに なる 많이 이용해 보세요. 자, 이어서 트레이닝 2번입니다. 조금 전에 문장에도 나왔는데요. 뭐뭐 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표현 다바카리 데스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생겟츠 결혼しました. 지난달에 결혼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신혼이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타형이니까 결혼する의 타형 결혼した. 결혼したばかりです. 先月 결혼したばかりです. 한 달 지났지만 한 달 지난 것 같지 않게 너무 짧게 느껴진다는 뜻의 문장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하면. 자, 이런 거 신혼, 따끈따끈한 신혼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일본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혼 호야호야 라고 합니다. 신혼 호야호야. 저도 한번 그런 느낌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보실까요? 1시간前にご飯を食べました. 1시간 전에 밥을 먹었습니다. 자, 이거를 먹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로 바꿔볼까요? 먼저 食べる의 타형 食べた. 그럼 연결은 食べたばかりです. 앞에서부터 하면 1시간前に ご飯を食べたばかりです. 얼마 안 지났다라는 뜻이죠. 얼마 안 지난 것 같이 느낀 이유는 아직 배가 이만큼 부르니까 그러겠네요.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지난 16과에서 가능형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마와 나니모 食べられません. 食べられません.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먹은 지 얼마 안 돼도요, 치즈케이크라면 또 먹을 수 있어요. 자, 뭐뭐라면, 이것도 저번에 봤죠? 나라. 私は 치즈케이크나라 また 食べられます. 또 먹을 수 있어요. また 食べられます.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마가리들 이용하다가 가능형까지 복습이 됐네요. 자, 그럼 트레이닝 3번입니다. 라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라시, 라시 です. 어떤 문장이었어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 쓴다고 했죠. 들은 내용을 그런 듯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아시타와 아메가 ですよ. 괄호 안에 흐르가 있는데요. 비가 온다고 해요 를 조금 더 완곡하게 오는 듯해요,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라시 데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흐르 라시 데스. 그럼 연결해 볼까요? 아시타와 아메가 흐르 라시 데스요. 이렇게 하면 직접 전해줄 때 표현 소 데스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렇대요가 아니라 그런 듯합니다. 완곡하게 부드럽게 전해줄 때 쓰시면 돼요. 이어서 3번. 스즈키산와 스키가 です. 괄호 안에 조즈다가 있으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라시데스는 반말에 붙는다 했는데요. 조즈다와 같이 나는 빼고 연결하셔야 돼요. 그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조즈라시데스. 연결하면 스즈키산와 스키가 조즈라시데스. 라시데스.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인 듯합니다. 라는 표현. 이런 두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트레이닝 4번.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그림 보세요. 무슨 탑이 보이는데. 여긴 경주겠죠? 짐을 들고 가네요. 이사. 결혼해서 경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만들어 볼까요?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부터 완성해요. 이사하다는 히코스.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걸 만들려면 거돈이 나를 붙여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히코스 거돈이 나리마시타. 앞에서부터 완성합니다. 결혼해서 개건시대 경주로 경주에 히코스 거돈이 나리마시타. 개건시대 경주에 히코스 거돈이 나리마시타. 자, 그럼 이 신혼 부부는 결혼해서 경주에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럴 때는 스무라는 동사 이용하셔도 돼요. 개건시대 경주니 스무 거돈이 나리마시타.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담배 피우고 있는데 X 표시가 되어 있죠. 소문에 의하면 김우라 씨는 담배를 끊은 모양입니다. 자, 소문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끊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면 다시 레스 이겠죠. 자, 그럼 담배를 끊은 모양입니다. 이것부터 해볼까요? 담배를 끊다. 다바고 야네르. 담배를 끊은 모양입니다면 이미 끊었다는 뜻이죠. 타형. 다바고 야메타. 다바고 야메타 라시 데스. 앞에서부터 만들어 볼까요? 소문에 의하면 우와사니 요루토 김우라 씨는 김우라 상와 담배를 끊은 모양입니다. 다바고 야메타 라시 데스. 연결하면 우와사니 요루토 김우라 상와 다바고 야메타 라시 데스. 자, 끊은 모양이에요 와 같이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직접 들은 것처럼 끊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려면요. 예전에 13과에서 배웠던 소 데스를 사용해서 야메타 소 데스 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비교해봤네요. 이번 17과 뭔가를 하게 되다 거돈이 나르 뭐뭐인 것 같습니다 라시 데스. 그리고 뭔가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형 바카리 데스. 이렇게 세 가지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18과에서 볼게요.